바나나를 그냥 먹으면 정말 위험한 분들도 많은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바나나를 한감식품으로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을 막아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나나를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바나나를 먹기 힘들었다고 하죠. 저희 부모님 어릴 적엔 구경도 못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렴한 과일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나나를 건강하게 먹는 세 가지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바나나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위를 같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장내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부러 덜 익은 바나나를 즐겨 먹기도 하는데요. 우리들도 이 방법을 빨리 따라해야 됩니다. 먼저 바나나를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바나나와 우유는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물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를 겪는 분들을 위한 바나나 먹는 방법은 뒷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우유와 곁들여 드시게 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인들의 혈압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소금,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인데요. 삼투압을 높여서 혈액량을 늘리기 때문에 혈관을 더 높은 압력에 시달리게 합니다.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인 나트륨을 꾸준히 몸 밖으로 배출할 수만 있다면 뇌졸중, 심장마비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에 주목을 하는데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기싸움을 벌이면서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음식에는 지나치게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혈관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좁아지는 것이지만 바나나를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먹는 것은 칼륨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유를 더한다면 어떨까요?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고요. 바나나 100개, 약 357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껍질 벗긴 바나나 무게가 보통 100, 150 정도 되니까요. 한국인의 만성적인 칼륨 섭취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바나나랑 우유 꼭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유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입자가 고우면 흡수율이 너무 높고 빨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빨리 먹게 될 수도 있으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당 함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과일이라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은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개, 혈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두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과일은 당 성분이 들어있어서 같이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키위랑 같이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뉴질랜드 영양학재단 리처드 기어이 교수는 키위가 변비치료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특히 장내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위에는 오렌지보다 두 배가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장 속에 쌓인 독소 제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키위는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나 소화시키기 어려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액티니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랑 같이 드시면 수용성, 불용성,
식기섬유를 모두 섭취할 수 있게 되며 장건강 면역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랑 키위를 같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착한 미생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은 설탕보다 낮은 칼로리로 건강한 단맛을 내며 특히 소화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장 속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장내 유익균에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더 간단하게 바나나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의외의 방법은 덜 익은 녹색 바나나를 드시면 위 건강, 암 예방, 거기에 뱃살과 내장 지방 제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미국 푸드 내비게이터에서 주목해야 할 식품으로 녹색 바나나 가루를 선정했습니다. 녹색 바나나는 노란 바나나보다 단기 매우 적고 그 대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혈당도 잘 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웰플러스 굿이라는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에서 2022년에 밝힌 장수를 위한 최고의 웰빙 식품에 바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쉽게 말해 장내 미생물들이 사람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국 뉴캐슬제는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암 발생 위험을 최대 6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전자 변형과 암을 유발하는 담즙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덜 익은 바나나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맛있는 과일, 바나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